자, 이제 레전드 뽑으러 가봅시다. 키움 올스타. 아, 잠깐만. 96 현대 플래티넘 코치가 없거든요? 나 이런 못 뽑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선동열을 뽑히네. 이러면은 선동열을 뽑아야겠네요. 박재홍 뽑으려 했는데 이96 현대 플래티넘 코치가 없네. 아이고, 이건 생각 못 했네. 일단 그러면 선동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동열로 가봅시다. 선동열은 지금 필요한 게 85년도 이순철, 94년도 류중일, 91년도 해태. 이걸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2군 보관하면서 데려오도록 할게요. 2군 보관하면서 레전드 재료 가가지고 94 류중일이랑 85 이순철이랑 그다음에 91년도 해태는 코치 보관함이 있나? 여기 있다. 그럼 일단 등상부터 써볼게요. 선동열 가도록 하고, 등상권 8장 있네. 와, 등상권 진짜 많았는데 다 써간다. 레전드 재료 어딨니? 일단 8호 이순철부터 등상. 그다음에 94 류중일 했고 마지막으로 91년도 어딨니? 서정환까지. 이펙트 예뻐진 거 한번 다 같이 구경해봐요. 자, 이제 선동열 제 9번째 레전드입니다. 9번째 레전드 선동열. 자, 이제 이펙트 한번 구경하러 가 봅시다. 조합! 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뜨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뭔가 그 피파 온라인 말고 콘솔 피파 해보신 분들은 피파랑 비슷하다고 느낄 것 같아. 뭔가 포지션 뜨고 팀 뜨고 피파는 거기서 이제 국가까지 뜨거든요. 뭐이 사람 브라질 사람이면 브라질 딱 뜨고 이러는데 이렇게 뜨네. 자, 어쨌든 선동열 9번째 레전드로 뛰었습니다.